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해도 되나 싶어서요. 지적재산권에 걸릴 수도 있나 하고요. 결론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만든 거니까요. 이번에 공개할 자료는 프로그램 코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스텝 제어와 지난 시간에 배운 지코더를 이용한 스텝 제어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코드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GX 웍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모든 자료는 영상 설명 밑에 자료 링크 걸어 놓을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실제 사용 형식에 맞춰 코딩한 것이라 아직 배우지 못한 낯선 표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간략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형식을 간략히 만든 거라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세요. 프로그램 코딩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고정관념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데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M 영역으로 분기해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M100을 터치나 스위치와 연결해서 자동 상태로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자동이 아닐 때는 스텝 데이터를 초기해야 하고요. 각 스텝에서 동작이 완료되는 비트, L 영역들이 활성화되면 스텝을 넘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L1001번이 살면 다음 스텝, M1002에서 L1002가 살면 다음 스텝,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M1006에서 1008까지는 스페어 영역이고요. 여기는 자동을 정지하는 조건들이고요. 강제 정지, 일반 정지, 에러에 따른 정지들입니다. 이 기호 보이시죠? 앞에 조건들을 반전시켜주는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길게 늘어지게 보이는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줘서 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잘 사용하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실력도 고급스러워져야 하니까요. 대략적인 형태를 봤으니까 활용하는 부분을 볼게요. 여기 L 영역들을 보면 센서나 동작 상태들을 연결해서 각 스텝마다 동작 완료되는 조건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스텝에서 실린더를 전진시킨다고 하면 여기 X10이 전진 센서가 될 거고요. X10이 감지되면 1번 스텝의 동작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이용해서 2번 스텝으로 넘기는 거죠. 그럼 스텝 동작 완료 조건을 봤으니까 각 스텝에서 동작해야 하는 것들의 예를 볼게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 수동 상태를 램프에 연결해 준 거고요. M 영역들을 통해서 모터를 동작시키거나 실린더를 움직이게 해주면 됩니다. 이외에도 에러나 시간 지연, 타설비관 인터페이스, 명령 대기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용한 스텝 제어를 볼게요. 조건들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자동 시작 시 가는 상태를 인트로그로 설정한 부분이고요.
자동 시작이 되면 스텝 동작을 상황에 따라 시작점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장에서 겪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자, 배터리 라인 같은 곳이에요. 쭉 한번 보시고요. 간략하게 시뮬레이션 동작을 해볼게요. 자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 시작이 되고요. 스텝이 1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텝이 1번이니까 M1001이 살고 완료 조건인 L1001이 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죠. 스텝이 넘어가니 M1002가 살고 완료 조건인 L1002가 살면 다음 스텝. 또 다음 스텝, 다음 스텝에서 모드에 따라서 동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스페어 영역이기 때문에 동작이 완료되면 바로 조건이 있는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스텝이 완료가 되면 스텝이 초기화 됐죠. 정지 조건에 의해서 스텝이 정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강제 정지를 3초를 준 이유는 강제 정지 같은 경우는 실수로 눌렀을 때 갑자기 멈추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 확실히 강제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 정지를 하겠다 라는 의미로 3초 정도의 딜레이를 줍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이용한 스텝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스텝 디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자동 시작이 되면 자동 시작이 조건들이 쭉 들어오고요. 6번 영역으로 이번엔 가볼게요. 그러면 6번 영역에서 어떠한 조건이 되면 10번이 되고 10번이 완료되면 그룹을 초기화하죠. 하지만 자동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코더하고 비슷해요. 다 형식을 같게 해서 코딩하면 분석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그냥 엔지니어 마음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엔지니어 취향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코더를 이용한 스텝 디어는 각 스텝의 완료 조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요. 데이터를 이용한 스텝 디어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서 스텝 디어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10번 스텝에서 12번 스텝이나 16번 스텝으로 조건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요. 스텝 간격을 넓게 해줘서 동작을 중간중간에 삽입하기도 편해요. 데코더를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PLC를 이용한 자동 디어의 중요한 노하우를 대방출하게 됐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